성도님들 함께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는 이 자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먼저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 그리고 시니어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된 공동체로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박수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기네 주의 사랑을
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십자가 위에 온전히 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성탄 전야의 밤에 우리 영합으로부터 우리 모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춤으로 아름다운 율동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이 성탄에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밤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기쁨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향해 친구라고 하고 이제 나 선물 받겠다고 신부님도 왜 이래 너? 아 왜 그래 엄마?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지 선물 사달라고 아주 난리예요. 아저씨 집도 그래요? 그럼요. 애들한테 멋진 장난감 기다려. 사람 무한인데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 거린다는 말이 있어 왔디? 주님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보위부에 끌려가. 아유 바둑에서 저 말했지 그렇게 뜻깊은 날인지 몰랐네. 해결하실 수 있거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응.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다음 사연인데요. 이번엔 우리 성도들의 사연이에요. 이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주님의 눈을 피해 다녀보아도 결국 이렇게 우리 웃음과 감동을 느끼는 그들 서울 홍성구 강성 형님.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네. 그런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룹 재민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저도 처음 본 그룹 재미에서 재를 맡고 있는 이석재라고 하고요. 네, 저는 재미에서 미를 맡고 있는 이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함성과 박수로는 예수님이 서울 홍성교회에 오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 테니까 좀 더 큰 환호성과 박수 부탁드릴게요. 협조 안 하시면은 계속 박수만 치다가 집에 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믿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 홍성교회 모두의 성탄 MC를 맡게 된 MC 석재 MC 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다음 순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계속되는 순서마다 계속해서 이런 큰 환호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기쁨이 가득한 모두의 성탄이 되길 바라면서 MC 석재님, 혹시 이번 성탄 드림 예배가 왜 모두의 성탄인지 알고 계세요? 아마 그 출연진들과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까지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야말로 모두의 성탄이 맞네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거리 두기, 비대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이 모두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비록 오늘 문자 그대로 모두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홍성 가족들이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축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 저희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순서들 중간에 또 퀴즈 시간이 있어요. 문제를 듣고 정답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가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면은 실망하시니까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아주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말고도 오늘의 주제 모두의 성탄 이 다섯 글자로 오행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선물을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중등부 무대가 끝날 때까지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등부 무대 끝날 때까지 모두의 성탄 오행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 순서도 있고 또 퀴즈, 오행시, 또 선물까지 정말 알찬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서 빨리 본격적으로 모두의 성탄 첫 순서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첫 순서로는 우리의 서울홍성교회 대표 목소리 노예 찬양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맑고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목소리 기대되시죠? 여기서 기대되시죠 하면 네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자 네. 그럼 우리 전우자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성탄 인사를 나누면서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쁨의 미소를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러면 노엘 찬양대의 무대 큰 박수로 맞이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노예 찬양대 무대를 보내겠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소리네요. 네, 우리 노예 찬양대는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다운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예수님이 오셨던 환경. 그날 밤, 그 고요하고 거룩했던 그날 밤이 우리 친구들 덕분에 생생하게 떠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노예 찬양 친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다면 다음 순서는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암송과 찬양 그리고 율동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아, 우리 서울홍성교회에서 가장 귀여움을 담당하는 그 친구들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떨지 않고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큰 박수와 그리고 큰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힘찬 박수로 맞아볼게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기다리는 요 빨간 삼각도 사는 아니 기다리는
네, 우리 아기 친구들 한 번 더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송도 야무지게 참 잘하고 율동도 너무 귀엽게 잘했죠.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가르쳐주신 분들은 또 이제 다음 세대의 교사분들이신데요. 다음 무대들은 우리 교육부서의 부장, 부감단님들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8개의 다음 세대 부서,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아동, 초등, 중등, 고등부까지 부장, 부감 선생님들께서 다음 세대의 마음으로 아주 발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함성과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아, 제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산타 복장 한 거 보고 우리 입지 말자 그랬는데 너무 비교되는 무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 방면에서 활약 크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 저 하는 거 보셨죠? 네, 너무 깜찍해요. 네, 이렇게 힘들리는가 싶어요. 네, 힘든 일 안 했는데. 네, 어쨌든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그렇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들처럼 즐겁게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젊어진 느낌입니다. 자, 교회에서 교사의 자리가 이렇게 좋고 보람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 교사분들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아직도 결단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부서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행복하고 재미있는 교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음 세대 부장님답게 이렇게 힘들게 숨찬 중에도 교사분들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차분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교회에서는 교사분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면 가정에는 이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부모님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찬양하는 무언극 순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함께 무대를 준비한 네 가정이 같은 364 사랑방 가족에 소속된 식구들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네, 여러 가지 의미로 한 가족인 팀이네요. 가정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모습과 사랑방 가족분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특히 그 영화부 동극팀 선생님들이 이 364 사랑방 팀에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기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 무대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퀴즈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364 사랑방 팀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어떤 별들이 떠 있을까? 아, 요즘 별들이 매번 똑같은 별만 써 있어서 예송이별 저기 예범이별 저기 코로나 꺼져별아별 저 별이 떠 있네. 아니 저 별은 아니 뭐처럼 별이 떠 있지. 아니 이게 무슨 엄청난 일. 저기 최 박사, 용 박사 어디 있는가? 최 박사, 용 박사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인가? 여보게나, 저기를 보게나. 보이나 저게? 아니 저기 저 크고 반짝이는 저 별의 위치와 이동 방향과 우리의 거리를 보니 저 별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렇지 앞으로도 없을 위대하신 왕이 태어나신다는 걸세. 옳다코나 옳다코나 역시 똑똑한데 제 박사. 그런 거였군 저 별이. 우리 어떻게 해야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맞네. 그분을 보시러 가야지. 맞네 저 별을 쫓아가면 그 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저분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럼 나는 황금을 준비하겠네. 황금? 얼라리요? 황금? 그러면 나는 질 수 없지. 나는 그 모략을 준비하겠네. 그 귀한 모략을. 그럼 난 유향을 준비하겠네. 유향을? 그 귀한 걸. 어서 가세. 그럼 우리 어서 가보세. 가세. 저를 따라가보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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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시약해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시약해 경배하리라.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난도다. 하늘에는
아, 무언극을 준비한 우리 36바 사랑방 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역시 동국팀 선생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더니 연기력도 정말 출중하고 전문가여서 다릅니다. 예, 동방 박사님들이 되게 덩치가 크시네요. 좀 네. 처음 알았는데 게다가 저는 이 동국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특히 예수님 역할로 열연한 우리 아가 배우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처음에 동방 박사가 와서 이렇게 인사할 때는 아 그러려니 하는 표정이었다가 마지막에 송축 받을 때는 이제 기뻐하는 표정. 그렇습니다. 아주 열연하는 우리 아가 배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탄의 기쁨과 감동이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바깥 날씨는 몹시 추워졌는데요. 여긴 정말 훈훈하네요. 네,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성탄에는 감동과 함께 저희 그룹 이름 재미처럼 재미와 기쁨도 가득한데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저희 MC 석재, 성미가 준비한 퀴즈 코너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모두의 성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넌센스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듣고 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은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풀기 퀴즈로 넌센스 퀴즈 문제 한번 제가 드릴게요. 아, 이 땅에 저 나오고 있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옷을 사 입기에 옷가게에 가셔서 마음에 든 옷 하나를 골라 들고 점원에게 하신 말씀은 자, 네 마이크 네 정답 예루살렘 아니요 오 정답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아셨죠? 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점원한테 마음에 드는 옷을 딱 들고서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고 맞추셨네요. 네, 엄청 네. 빠르게 맞춰주셨어요. 네, 정답 맞추신 분 체크해 주세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이번엔 기초 수학 문제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거나 필기구를 빨리 드세요. 덧셈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 권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처음 세우신 제자들 수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예를 따라서 잡은 물고기 수 네 번째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다음 세대 전도사님 분들의 수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이 위치한 순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숫자를 모두 더한 수가 무엇인지 빨리 손 들고 맞춰주세요. 네 저기 2층에 지금 네, 저쪽 손 드신 네. 거 아닌가요? 머리 긁으신 거예요? 네. 네, 저기 손 드셨어요. 아, 2층에. 네, 손 들고. 1230. 네, 틀렸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정답. 네. 네, 여기 1층에 저기 마이크 지금 벌써 들고 계세요. 213. 네. 213. 214요? 3. 3이요? 정답입니다. 213이고요. 야, 이렇게 와, 빨리. 너무 빨리 맞추세요. 네, 구약 성경 권수 39권, 제자들 수 12명, 물고기 수 153마리, 전도사님 분들 6분, 그리고 누가복음은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야,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하시는군요. 역시 네. 우리 서울홍석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퀴즈가 끝나면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순발력 퀴즈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빨리 이름을 외쳐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자,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되겠죠? 자, 성탄에 어울리는 찬송가 다섯 곡을 7초 안에 말씀해 주실 분. 7초 속도가 어떨지 몰라요. 일단 손 드세요. 저기 2층에 저 왼쪽. 자, 7초 안에 하나 시작합니다. 하나, 둘. 고요한 밤. 셋.
네, 참 고요하네요. 네. 네.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탈락. 자, 다음 분. 혹시 7초 안에 하실 때 있다. 네, 저기. 여기 2층 중간에 검은색 맨투맨 입으신 분한테 마이크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참 반가운 1, 성도여. 2, 고요한 밤 거룩한 밤. 3, 천사 찬송하기를. 4, 기쁘다 구주 오셨네. 5, 노엘. 6. 자, 탈락. 어? 7초 안에 해야 돼. 7초 안에. 자, 다시 도전하실 분. 자, 저기 저기 앞에 우리 중등부 친구 같아요. 네. 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네, 초세겠습니다. 시작. 찬반가운 성도여, 천사들의 둘,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한 밤 중에 천사들의 노래가. 아, 천사들의 노래가 두 번 됐어 나왔어요. 지금. 여섯. 노예. 자, 탈락. 저들 밖에 한밤 중에가 노엘이에요. 네. 자, 다음 또 도전하실 분. 아, 임정원, 임정원 일어나서. 정원이 일어나서. 자자자자 말 맞추게 하지 말고 자 카운트 해주세요. 시작. 고요 한 번, 거룩 한 번, 기쁘다 고주 현대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들의 노래가 노엘. 다섯. 오. 예. 우리 다섯 개인가요? 네. 아, 예. 우리 임정원 자매, 청년부 임정원 자매 정답 맞췄습니다. 박수. 야, 요거가 이렇게 어려웠네요. 제일.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렵다고 예상했던 건 금방 끝났는데 네. 야, 어려웠네요. 자, 이렇게 퀴즈 정답자까지 다 맞췄는데요. 선물을 드릴 건데 선물이 뭔지가 이제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2021년 서울홍성교회 성탄 드림협회 모두의 성탄의 이 퀴즈 선물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LG 올레드 TV 85인치 하고요. 네.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그다음에 코웨이 공기청정기, 아이폰 13. 너무 갖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집에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신선하게 퀴즈 선물로는 방금 말씀드린 물건들을 사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게 신세계 상품권 그래도 2만 원권을 두 장이나 드려요. 두 장. 네.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퀴즈 말고도 오행시를 나중에 할 건데요. 오행시 선물로는 31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 기프티콘을 준비했습니다. 박수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오행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래도 오늘의 가장 큰 선물은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퀴즈 시간뿐만 아니라 또 다채로운 순서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홍성교회의 자랑이죠. 우리 코즈팀이 그냥 단순히 율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와 함께 율동을 하는 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예쁜 율동으로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모여서 정말 제대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코즈팀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코즈 팀은 다시 봐도 너무 깜찍하고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특히 이 율동도 율동이지만 이 수화를 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정말 좋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즈 팀의 무대까지 우리 성탄 드림 예배 아주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는 더 모두의 성탄에 걸맞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네, 그렇습니다. 분들이죠? 그 저기 연해주하고 방글라데시 또 대만에서도 서울 홍성 가족들이 성탄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모두의 성탄이라는 이 제목에 걸맞게 서울 홍성교회 가족들 모두가 참여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교지에서 뿐만이 아니고 서울 홍성의 VIP들 우리 세 가족분들도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정말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아, 세 가족분들 영상까지 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귀한 우리 세 가족분들 성탄 전야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네, 아직 교회가 아직 낯설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네요. 네, 그 후에 이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난타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찬양에 맞춰서 물건을 두드리면서 박자와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정말 교육자들처럼 매일 교회에 모여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교육자들도 매일 교회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중등부 친구들은 정말 매일 모여서 지금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좀 서투를 수 있어도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난타 공연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러시아 연해지에 있는 노보르 산후국가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러시아 연해주 치카롭카 교회입니다. 스파시바 за нашу церковь,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ют миссионеры и передают нам живое слово. Спасибо ва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축하합니다. 스라제스노 스라제스노 저는 141 사랑방에 소속되어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부부터 청년부까지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결혼을 하면서 서울 홍성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어떠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고등부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날이 크리스마스가 더 감사한 날이 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또 죄송한 날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저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또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서 크리스마스는 참 기쁜 날인 것 같아요. 교회를 옮기고 나서 새 가족관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또 남편이 봉사하고 있는 아동부에서도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사랑방에서도 성김이님과 또 다른 성도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올해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홍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143 사랑방의 김정우 성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이렇게 결혼을 하고 겪는 성탄절인데요. 그동안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지도 못하고 많이 떨어져 지냈는데 모처럼 이렇게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연인들과 그리고 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맞이하신 그런 기쁨의 날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순간은 너무 많았는데 특히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와이프와 교회에 왔을 때 그 식구들이 사랑방 식구들이 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었고 또 새신자 반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새신자 교육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집사님들께서 그리고 권사님께서 저희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사랑 가득한 기도와 응원을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를 보여준 중등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참 지금 뭔가 두드리고 싶고 마음에 쌓이는 게 많은 시기인데 너무 시원하게 잘 해소한 것 같습니다. 그 통에
여지원 목사님 사진을 또 붙여놨으면 훨씬 더 신나게 때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을 텐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답답함을 이렇게 멋진 공연으로 승화시킨 우리 중동부 친구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영상으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곳의 성도님들 아이고 네. 네,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뵐 수 있어서 또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따뜻한 기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우리 세 가족분 영상을 보면서 참 울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참 기억이 나는데 오는 26일이죠? 우리 26일이 새생명 축제인데요.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새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 새가족분을 보시면 잘 모르시더라도 정말 따뜻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분들 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제는 다음 순서를 소개해드려야죠. 우리 청년부분들이 반전 매력을 담아서 아주 재미 가득한 워십 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아주 귀한 청년분들 모실 때에 힘찬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시작 딱 태초 전 그때부터 넌 나의 목적 You're the one 넌 향기로워 함께하는 건 나의 소원 널 위해서 준비한 게 많아 지금 그 축복 그 중 하나 하나 너도 알잖아 넌 너무 특별한 걸 재능과 분명히 때문이 아니야 절대 그게 널 만들어주지 않아 너의 흥화성이 나에겐 의미가 있을까 내겐 중요해 오직 너의 이름만 너의 환경이 널 설명할 수는 없어 절대 상상 이상의 귀한 물질인 네 형체 난 언제나 축복해 발걸음과 선택 난 단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지 Hello bright star Hello bright star 지금 넌 내가 안 보이니 Hello bright star Hello bright star 나 그대로 널 위해 살아가네요 보이지 않아도 돼 나를 믿어 Ooh, hey. 보이지 않아도 돼 나를 믿어 네 모습 그대로
주는 거예요. 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청년부 지체들 정말 춤사위가 이건 프로에 가까운. 너무 놀랐어요. 공연이에요? 제가 청년이지만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민 목사님 뭐죠? 그 랩도 하신 거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 네. 중간에 노래 나온 게 김현민 목사님이 녹음하신 거라고. 네. 김현민 너란 남자. 네. 특히 조명이 굉장히 잘 받는 헤어스타일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중심에 빛났던 것 같고 우리 정말 청년부 지체들 정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아주 멋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무대만 우리 남겨두고 있어요. 그 전에 저희 할 일이 하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모두의 성탄으로 오행시를 부탁드렸었잖아요. 그 세 분을 발표할 시간이 남아있죠? 네, 세 분을 발표하겠는데요. 저희 모두의 성탄 준비되었나요? 저한테 보냈나 보네요. 아닌데.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났네요. 너무 심사하기가 어려워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한테 합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성미 저기 MC 석재에게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화면에 자 오행시 자 첫 번째 당첨자 뒷번호가 0392 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성미님께서 읽어주세요. 자 뭐랄까 이날은 마치 저기 저 두바이에서 석유캐던 만수르도 의심 없이 전용기 타고 교회로 날아갈 성탄절이로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와, 되게 잘 주는데. 굉장하네요. 야, 굉장히 의미도 있고 되게 정말 좀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만수르도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당첨자입니다. 뒷번호 1498 번호 쓰신 분이고요. 네, 이번 제가 오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별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큰 별이 있었으니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별이로다. 성스러운 예수님의 탄 탄생으로 우리 죄악에서 구원받았네. 와, 이거 굉장히 한편의 성경의 한 구절 같았어요. 네, 정말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 뒷번호 2336 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모두가 원하는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두말 없이 세상이 내게 부여한 일들을 의지를 갖고 해나갔으나 성공만 쫓다 지친 몸과 마음만 남겨졌네. 탄탄한 믿음으로 그분께 다시 가리라. 이거 조금 어이없고 재미있는 걸 기대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 수준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정말 모두의 성탄 오행시가 되게 감동적인 문구로 굉장히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세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가지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과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면서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젠 정말 마지막 무대를 이제 소개해드릴 때가 왔는데 어떤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서울홍성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하여 홍벤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히어로같이 언제나 기도로 언제나 헌신으로 우리 홍성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든든한 15분의 장로님들이 합창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청년부 공연 뒤라 상당히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웃음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큰 박수로 15분의 장로님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간주하고 사진할 때 나는 우리 성도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 15분의 장로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 예상보다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잘하셨고 아주 감동스러운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 서울홍성교회 성탄 드림예배 모두의 성탄 예배 마지막 순서까지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모두의 성탄은 아직 온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홍성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나가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모두의 성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서울홍성교회 성탄 드림예배 모두의 성탄 MC를 맡았던 MC 석재, MC 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룹 MC, 그룹 재미와 또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 전부 다 한번 딱 크게 외쳐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고백합시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얼굴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또 반대쪽 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지혜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성탄의 드림예배 주제가 뭐죠 여러분? 바로 모두의
성탄이죠. 모두의 성탄. 예. 저도 오행시 준비했는데 저 두 가지나 준비했는데 지금 얘기하면은 31가지 아이스크림 먹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났어요? 예, 아쉽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아, 예. 안타깝네요. 뭐 그래도 해야죠, 뭐. 자, 여러분들이 모두의 성탄 뭐 하시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다섯 글자에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모든 약자들에게 두목이 아닌 자신을 비우신 아기 예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라. 성경의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탄복하며 찬양을 드리리라. 아멘. 근데 제가 이 둘을 아까 두바이도 나왔고 다양한 버전이 나왔지만 두목이라고 할 분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버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성탄 머리 굉장히 썼죠? 예. 이래서 빠진 건 아니지만 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외쳐주시겠습니다. 뭐 시작. 모든 소외된 약자들에게 약자들이여 두드려라 은혜의 문을 의탁하라 자신의 아픔을 성스러운 도우심이 탄생하신 그 비우심에 부어지리라. 아멘. 사실 제가 방금 어디 다녀왔냐면 우리 이종무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10명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서울역에 있는 참 좋은 친구들 거기 현장에 다녀왔어요. 참 좋은 친구들이 무엇 하는 곳이냐면 지금 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춤추고 기뻐하는데 예. 사실 제가 방금 장로님들 찬양에 1시간 전에 캐스팅돼서 얼떨결에 섰었거든요. 사실 제가 설 자리가 우리 현민이 옆이었는데 아, 좀 아쉬운 마음, 예,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군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린 이렇게 즐겁게 힘겹게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그 참 좋은 친구들은 어떤 분이냐면 성탄절인데도 집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참 좋은 친구들은 70분의 노숙인들을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오늘 굉장히 향긋한 인삼이 들어가 있는 향긋한 갈비탕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앞뒤로 일정이 많아서 그렇게 바빴지만은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데 그러면 나도 달려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다녀왔어요. 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아세요? 앞서 모두의 성탄에 보면은 모자에 모든 소외된 약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탄생하셨던 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청와대 오신 것도 아니고 백악관에 오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무슨 유명한 분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짠 나타나셨고 또 무언가 부자, 재벌 그리고 왕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목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밤늦게까지 아마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택배하시는 택배기사 선생님들 그렇죠? 또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경찰 선생님들 소방 공무원들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는 분들에게로 예수님은 오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분 중에 불임 부부도 있었고요. 즉 애기 못 낳는 부분도 있었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계셨고요. 또 나이 많은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평생 혼자 사셨던 그런 외로운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소외된 약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분은 두목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통치하게 다스리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피조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왕이신데 노예로 오셨어요. 전능하신데 연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고백이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자신을 다 비우셨어요. 완전히 자신을 제로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생분들 특별히 자신을 다 비우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듯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될 시간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세요.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비우세요.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높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구요, 베들레헴, 그 가난한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여러분 의지하고 경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숭고한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제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도 못 벗고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먹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해서 이러한 경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는 여러분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려서 드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경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성경의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만든 손경민이란 찬양 사역자가 계세요. 근데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엄마가 혼자 일을 하셨어요. 엄마가 식당 일도 하고 보따리 장사도 했고, 그래서 이 경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 붙잡고 새벽기도 갔고, 새벽기도 가서 엄마가 하염없이 울면 같이 울고 그러면서 함께 나왔던 친구였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로 배달하다가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던 신문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와중 속에서 엄마는 힘들지 않으셨었대요. 엄마는 예수님만 의지했고 예수님만 경배했고, 그러면서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따리 장사하면서도 김을 팔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자랑을 했대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이 경민이는 자라서 아주 소중한 찬양을 만드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만든 곡 중에 이 주의 은혜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게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그러면서 2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놓은 것 주네 크신 은혜라. 한인 없는 주의 사랑 어찐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오님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내에서 형통하게 당하시네. 그러면서 주의 은혜라, 달려갈 게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이 목사님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경험한 감격을 노래로 만들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탄절에 오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찬양하는 자들에게 구약에 신약에는 모든 하나님 약속들을 다 경험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무슨 말하도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리더십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들을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모든 약속들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 사랑도 전하고 이 세상에 기쁨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탄 시작. 탄복하며 찬양을 드리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탄복하며 찬양을 드리리라. 아멘. 우리 아기 예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잘해서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앞에 드리리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매날이 처음 영광 영광을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아기 예수님 우리가 경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바칩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두가 아버지 힘들고 아파하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바치나이다. 우리 영아들의 경배를, 또 우리 유아들의 찬양을, 또 우리 주부 친구 영부 아동부 초등부 친구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힘찬 영적 전쟁의 외침과,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진체들의 모든 고백들을 흠향하여 주시고 우리 정성을 드립니다.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한번 다 불을 한번 꺼주시고요 우리 앞서 우리 노희 전사님이 가르쳐준 찬양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란 이 찬양 함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마지막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 동방 박사들은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부활하신다는 것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마음을요 깨트려서 우리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순결한 그릇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순결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 좋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린 알아요 하나님은 순결한 자를 쓰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마음을 깨트려서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쓰세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이르기까지 또 시니어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우리 오늘 성탄절 이 고백을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 마음을 깨트려 바칩니다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리는 고백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마음의 사랑 속에 아버지 앞에 바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뜨려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부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나타나요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주님 존귀와 또 영광을 지금 혼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져 또 하고 온전한 거룩한 마음을 우리 주 앞에 다 바치기를 소망하나 사랑해 주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찬양하시도 놀라운 놀라운 주의 십자가 모든 죄의 권세 끊었네 모든 죄의 권세 끊었네 침묵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실래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사랑한 내 자녀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채워줄 거야 너의 기쁨 친구에게서 얻을 수 없고 너의 기쁨 너를 위해 생명 바친 나에서 친구 대신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고 너의 만족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너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아기 예수님에게만 얻을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의 사랑 진노보다 강하고
주의 보혈 모든 죄악을 이기셨음을 찬양하나이다. 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흘러받아 주시고 주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홍성의 모든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트린 걸 상징하는 하나의 고백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이 야광 스틱을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 옆에 조명도 한번 다 꺼주시고요, 이거를 깨트리면 여기서 빛이 나올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내 마음을 깨트려 예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약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릴게요. 영원토록 나의 왕과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우리 조명을 다 꺼주시면은 이걸 동시에 한번 꺼뜨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해요. 다 같이 한번 부러뜨려 보실래요?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주의 십자가, 오 놀라운 주의 십자가, 모든 죄의 권세 끊었네, 모든 죄의 권세 끊었네, 오 놀라운 주의 십자가, 오 놀라운 주의 십자가, 그 영광에 영원히 서리, 그 영광에 영원히 서리, 오 놀라운 주의 십자가, 오 놀라운 주의 십자가, 우리 확신을 갖고 외치십시오. 모든 죄의 권세 끊었네. 아멘.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놀라운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경배합니다. 전유와 영광과 능력을 홀로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 앞에 바쳐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약속들을 이 땅에 경험하여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제한 없이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아들, 유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자신의 머리에 손을 다 얹어보세요. 제가 축복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나이다. 성경이 말씀하셨지요. 죽음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열방에 복이 된다고요.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방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동일한 국의 지도자들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학문적 탁월한 학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탁월한 경영가들 나오게 하시고, 탁월한 지도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탁월한 인품의 소유자들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민족과 열방을 비추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지어다.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이 다 될 지어다. 감사와 찬양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의 지체들, 또 우리 세교우들, 어린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의 삶, 또 특별히 소외된 우리 모든 이웃들의 삶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본당에는 접종 완료자들 혹은 우리 장년부들이 오시고요, 우리 각 부서에는 30% 수용 인원을 지켜주시면서 우리 각 주일학교별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우리 기쁨으로 가족별로 성탄절을 그렇게 인조해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소외된 이웃들, 또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함께 돌보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지체들은 가족별로든 사랑방별로든 계속해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옆사람 보면서 크게 3명 이상씩 이렇게 크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